네. 주거용 부동산, 주택 프로젝트,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등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젊은 인구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주택 시장이 중요합니다. 럭셔리 시장,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춘 고급 부동산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주거용 부동산, 주택 프로젝트,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등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젊은 인구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주택 시장이 중요합니다. 럭셔리 시장,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춘 고급 부동산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주거용이라고 하는데, 하노이는 혼자 살면 방 하나면 돼요. 혼자 살 하나 예. 혼자 혼자, 사면 예, 네방 하나, 네, 방 하나 뭐라 샤워실, 많아요. 자, 방, 아파트 방 하나 있어요. 방 하나짜리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그 혼자 살아도 샤워실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 그 주방 있어야 화장실 되고, 네. 화장실 주방 같이 있어요? 화장실, 주방, 야신, 신약, 네비싱, 화장실. 테라, 방 하나, 방 네. 한 개, 화장실 한 개, 같이 딸려 있어요? 방, 화장실, 그다음에 주방. 주방, 네. 네, 있어요. 그러면 보통 월 얼마 정도 해요? 혼자 살면 저렴한 주택 혼자 살거나 둘이 한 달에 800만 동. 800만 동 그래서 있어요. 200만 동. 한 달에 네, 800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대략 100만 동 5만 원, 40만 원. 한달 40만 원. 40만 원. 원. 네. 그러니까 보통 10만 동, 조금 차이지만 환율 5천 원? 그 정도인데 환율 봐야 돼요. 내가 한번 볼게요, 환율.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환율 중요해요. 한국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 베트남 환율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800만 동이라고 했잖아요. 800, 800만 만 동. 동. 예, 네, 그러면 한국 돈 43만 6,800원. 40, 3만 6,800원. 4만, 3만 6,800원. 4만, 6,800원. 5천, 800원. 아유, 원. 그러니까 800만 동, 이제 한 달에 800만 동이에요.
네. 한국도 그 정도인데, 처럼 집처럼 한 방이 있고 네. 비싼 방이 또 있어요.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혼자 살거나 둘이 살아도 이 임대료로 너무 돈이 많이 나가면 안 좋잖아요. 돈 많이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경제적인 것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저렴하면서 좋은 싼데 좋은 집 그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렴한 주택, 젊은 인구, 첫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주택 시장이 중요합니다. 하노이는 어디에 인구가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어디가 인구가 많을까? 골고루 인구 많긴 한데 주택은 아파트가 많아요, 서울은. 근데 인구는 서울에 목동도 인구 많을 테고 어디 송파도 인구 많을 테고 어쨌든 인구 많은데 인구 사람들 많이 사는 곳 어디예요? 하노이. 하노이, 네, 하노이에서 지금 보음, 예. 호떠이, 호우호더이. 호떠이 서호, 예, 아, 서호 서호, 근처. 환김, 호안겜, 예. 호수, 호주, 예. 미팅, 미팅. 미팅, 예, 네. 그쪽에 사람 인구가 많아요. 사람, 네, 중심가? 많아. 예, 그쪽이 사람 많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 예. 아, 롯데 있어요? 롯데. 롯데 있어요? 롯데? 네, 롯데 빌딩 롯데 빌딩도 있어요. 근처. 근처 사람 많이 살아요? 네, 롯데 빌딩. 하노이 인구도 1,000만 명 되지 않아요? 1,000만 명? 하노이 인구 한번 쳐볼게요. 아, 830만 명으로 나온대. 2021년.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하노이 833만인데 아마 3년 전이니까 900만? 500, 맨, 진짜 와. 900만 명 정도 될까? 예. 하노이도 그러면 집 어떻게 많이 새로 지어요? 건축 많이 돼요? 집이? 집 많이 만들어요? 건축? 건축. 수의종 건축? 집 짓다, 집 만들다, 건축. 건축? 수종 맞아요? 띵백? 집 건축? 네, 건축. 집 많이 지어요. 건축? 수중. 라, 세이즉. 세이중. 아, 세이중. 아, 세이즉. 세이중. 아. 하노이도 건축 많이 하죠. 아파트 많이 아파트. 짓고. 네, 하노이 아파트. 많아져요?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새로 쳐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춘 고급 부동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비싼 곳 많아요? 비싼 곳, 좋은 아파트? 네, 고급 아파트. 오케이, 오케이. 리 씨가 사는 곳에서 호아끼엠 서호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아, 집부터 환경까지 많이요. 왕아. 세메이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네
khoảng 9 cây củ9분? 9km. 9km, 9km. 그렇죠. 9km 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뭐 가면 한 20분, 30분 걸리겠네. 2, 30분. 20분, 30분. 이 20분, 25분. 30분. 하노이 남부. 네, 알겠어요. 이번에는 비행기 수를 읽어볼게요. 환경 잠깐만요. dự án nhà ở, Yeah, dự án nhà, nhiều dự án nhà ở quy mô lớn bao gồm căn hộ, biệt thự và nhà liền kề đang được phát triển để đáp ứng nhu cầu. Nhà ở giá rẻ, thị trường nhà ở giá rẻ rất quan trọng do dân số trẻ và những người mua nhà lần đầu. Thị trường cao cấp,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cao cấp cũng đang phát triển với các dự án cao cấp, cung cấp tiện nghi hiện đại. Né, 읽어볼게요. 뭐, 주안 야오, 뉴 주안 야오 규모 론, 바오콤 간호, 베뚜 바 냐렌 게 땅뜻 파티언 데 답응 응누 가오 야오 지알레 지알레 Đi chung nhà ở chia lệ chất quan trọng chỗ dân số chế. Số chế는 젊은 사람들? 소 chế? 젊은 사람들? 소 chế? 젊은 사람 예, 소 đâu? 소 chế. 요잔 소 chế. 마, 뉴, 요이, 무, 야, 란, 다오. 네. số trẻ, dân số trẻ á, Yeah,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 네, 맞아요. 예. 띠, 중, 가오, 깝. 가오, 깝, 고급, 고급. 고급. 네, 가오, 깝. 고급, 한국말 비슷해요. 띠, 중, 가오, 깝. 띠, 가급 중, 중. 부동산 밭동산, 가오, 깝. 급 응, 당, 파진. 모이, 깍. 유안, 가오, 깝. 응, 깝. 괜히 현대 괜히라 편의시설 괜히 맞아요. 편의시설 현대적인 편의시설 괜히 편의시설 네 그러면 볼게요 부동산 야오는 주거용 부동산 야오 bất động sản nhà ở,예예 예. 주거용 부동산 là nhà ở,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야어예 주거용 주거 주거는 살다란 뜻이에요 산다 살다 주거하다 살다 예 살다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주거해요 주거지가 어디예요 사는 곳이 주거 어디예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안 야어뉴 주안 야어 구이모 런 와우간 뉴 많아요 그 주거용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포함해서 아파트, 그다음 빌라, 베뚜, 바, 냐린, 냐린 Nhà뭐, liền kề, apartment, nhà liên villa, kề, nhà liền kề là penthous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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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thouse 아니 house, penthouse 아니, 냐 냐린 penthouse,게 penthouse, biệt thự, Okay. penthouse. 네. 네. 랭께 발전하고 있어요. 답응, 뉴가오, Đang được phát triển để đáp ứng bao nhu cầu. Nhu cầu là suyo. 수요가 답응 필요해서 답응 Để필요해서 đáp ứng video답응 về. 필요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오지알리 저가용 주거
자, 저렴한 주지알르가 저가예요, 저가. 싸다. 비싸다. 자세히 나 예. 사다 예. 비싸다는 뭐예요? 맥과? 맥? 비싸다 라다 싹? 아, 싹? 응 만테마이 라 사다 아, 짤르.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저렴한 주거용 띠주 냐오 짤르. 그걸 저렴한 주거용 띠중은 뭐예요? 띠중 시장? 직장 라 시장 아, 시장. 띠중. 직장 야 아주 어 중요하다. 관종. 자세 아주 중요 하여 로잔 사람 소제 젊은 사람과 나눔또 노이 뭐하냐 란다우. 란다우 뭐예요? 란다우. 뭐 란다우 라첫 번째 아, 첫 번째 집을 사는 는 거야. 사람들. 아, 첫 집을 번째 그 사는 거야. 하노이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하노이에서 집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얼마 첫 번째 살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하노이에서 내가 집 사야 돼요. 부부야, 부부. 아,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방뭐 이렇게 집암집 산다고. 그러니까 임대하면 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 집 원해요. 그러면 돈 절약할 수 있어요. 임대 2에 돈 매달 써야 돼요. 1년이면 100만 원, 200만 원 써요. 그러면 10년이면 집 하나 사대요. 살수 있어요. 맞아요? 10년 임대하면 집 하나 살수 있어요. 자, 좀싼 집. 짤, 냐오, 짤라. 만약에 비스 비싼 곳 임대해요, 매달. 그럼 10년 동안 임대했어요. 그 돈이면 집을 하나 살수 있어요. 호텔, 무아, 냐, 짤르. 그래서, 그러면, 하노이에서 좀 저렴한 집, 방 하나 있고, 살수 있어요? 살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네. 공부하고. 그러면 괜찮아. 아 그래도 돼. 아니야, 상관없어. 오케이. 예, 얼마 정도 해요? 자 가격 네, 집 하나, 하노이에서 좀 저렴한 거 사고 싶어요. 그럼 베트남 사람. 제가 몇 분이 몇 라, 미터 네, 알아요. 미터. 한 미터, 한 네. 미터에 라, tầm 40, 10, 40, 40, 40, 400, 4천만? 400, 40, 100, không, 100만? 4천만. 400, 4천만. 4천만 동. 4천, 만 동. 4천만 동, 몸무이주? 40, 아, đúng rồi Marcel 예. 그러면 사천만 1제곱미터에 뜨 4천만이면 대략 2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20 하면 4천만 원. 20제곱미터 사요. 그러면 4천만 원 필요해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거 그거 야 ví dụ là 중요해요. 오케이. là ha ý là tính theo theo mét thò mét vuông mấy mét cùng thò yeah. mét vuông và mét thò mà sao yeah, 제곱미터. 네. 1제곱미터. 제곱. 1평방미터라고도 해요. 1제곱미터, 1평방미터. 근데 한국은 평으로 계산하는데 한국은 한 평, 두평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한국은 3.3제곱미터예요. 아, 빠띵빠 제곱미터. 마, 빠 3.3.
아, 띠, 점 뭐예요? 삼촌, 사, 삼촌. 3.3. 3.3. 네, 한 평. 한 한 평이라고. 명. 예, 네, 3.3제곱미터 한 평이라고 해서 평당 3평. 얼마예요? 이렇게 한국은. 근데 베트남은 평안 하고 1제곱미터? 예, 네, 알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더 고급집 살려면 더 비싼 거죠? 아파트. 응, 맞아요. 네. 좀 오래된. 오케이. 고급 비싼 집이 고급. 랑 가옥. 고급 네. 일종 가옥가, 일종 부동산 나 법값 나. 고급 아파트 네. có thể lên đến 800만 đô 8,100만 동두 배. 아, 아, 하이란. 10백만 동 아, 오케이. 아, 비싸요. 너무 비싸요. 못 참. 근데 이제 응. 아, 보통 주거지는 어떤 이렇게 모아 있으니까, 네, 모아 있으니까 이번엔 상업용 부동산 얘기해요. 상업용 읽어볼게요. 상업용 부동산, 사무 공간, 호화겜, 바딘 같은 중심 업무 지구에서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소매 공간, 소비 지출 증가로 쇼핑몰과 소매 공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부동산, 특히 하노이 주변 지역에서 항구와 제조시설 등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상업용 부동산 사무 공간 환기음과 바틴 같은 중심 업무 지구에서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소매 공간 소비 지출 증가로 쇼핑몰과 소매 공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부동산, 특히 하노이 주변 지역에서 창고와 제조시설 등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상업 단지가 있어요. 주택 단지가 있고, 예, 예를 들어서 호화겜이나 그 소호, 호따이는 관광객 많잖아요. 관광객.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소매 공간 많아요. 여러 개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도 있긴 하지만 주거 공간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많은 거예요. 거긴 장사하면 좋으니까 시장 쪽, 시장 큰 시장 있으면 시장 주변에도 상가 많아요. 가게. 근데 주거 공간에는 보통 내가 호치민이나 하노이 이렇게 주거단지 가면 작은 식당 그다음에 이거 머리 깎는 데 있죠. 그다음에 네 뷰티샵 뭐라고 아그 작은 가게 머리 깎는 이발소, 일단 뷰티샵, 그리고 이제 카페 있고, 그다음 이제 식당, 작은 식당 있어요. 그냥 주거 공간. 근데 나머지는 상업용 부동산은 보통 상가, 큰 도로 있는데.
큰 도로. 라상가. 네, 상가. 큰 도로 있는데 가면 다 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 공간은 보통 비즈니스 사무 공간은 그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 큰 빌딩 있어요. 큰 빌딩. 빌딩. 큰 빌딩. 예, 빌딩 땡땡백 뭐라고 해요? 베트남어로. 빌딩 라 빌딩. 라 아까 도아냐 깍 토하냐. 아, 토하냐. 도아냐래 토화가 도아냐 높은 토하냐. 아, 깍 토하냐. 높은 예, 깍 토하냐의 사무공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무공간은 그냥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 그큰 회사들 있잖아요. 큰 회사들 사무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어요. 저쪽에 뭐 예를 박린 공장 있고 하이폰 공장 있어도 하노이에 대표 사무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무실은 하노이에 있고 공장은 박린에 있고. 한국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 본사 있어요. 본사. 헤드쿼터 본사 사무실. 그리고 공장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본사에서 사무 공간에서는 비즈니스 마케팅 그다음에 뭐 기획 그다음에 인사 관리 알아요? 인사? 아, 인사 관리. 직원 채용하고 하는 거 인사 관리. 직원 관리. 직원 관리 큰 관리. 큰 회사들은 보통 직원 만 명도 돼요. 1,000명 넘어요. 본사에 뭐 예를 들어 100명 있지만 공장에는 1,000명, 2,000명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인사 관리 중요해요. 총무 인사. 네, 그거 다 사무실에서 인사 하는 거예요. 관리, 인사 아니야. 그거 다 사무실에서 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만약에 상업 부동산 하려고 하면 비즈니스 잘 알아야 돼요. 존 랩 알아야 돼요. 비즈니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상가지구,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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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냐면 가게. 야항. 가게. 그 다음에 상가. 물건 파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방구 팔아요. 그 다음에 옷 팔아요. 옷. 그 다음에 학용품. 그 다음에 철물점이라고 알아요? 철물점? 건축 재료 파는 데. 한국의 철물점이라고 하는데 건축 자재 파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도 팔아요. 삼성 이런 거 있잖아요. 싼요 냉장고 사려고 해요. 큰 쇼핑몰 같은데 백화점에서 살수 있지만 가구 뭐 이런 거는 가구만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서울에 가면 가구만 파는 데 많고 또 뭐가 있냐? 하여튼 전문 상가지구가 있어요. 그것만 주로 파는데 하노이도 보면 호화게임 갔을 때 크리스마스 때 가면 크리스마스 장식품 파는 데쫙 있어요. 거리에 하노이에 그런 상가지구 다 상가. 그리고 예를 상가 들어서 화장실 용품 파는 데또 있어요. 타일 이런 거. 베트남은 내가 이렇게 베트남 갔을 때 타일 중요해요. 타일 바닥 타일 바닥에 까는 거 보통 베트남 건물 이렇게 안에 보면 바닥이 다 타일로 돼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진 않아요. 또 베트남 특징이 있어요. 타일 몰라요? 나 뭐라 잠깐만요. 파일. 타이 타이 아 타이 타이라 라라 바닥에 까는 거 아, 이거 근데 바닥에 까는 건데, 이거, 타일 바닥에 까는 거 쓰면, 베트남에서 타일 많이 사용해요.
맞아. 스타일. 타일. 아, 티엔딩. 스타야? 스타야? 타일, 타일. 스타야? 영어예요? 예, 타일? 영어, 영어. 영어인데, 잠깐만요. 내가 이거. 타일. 스타일 là phong cách à? Style, phong cách à? Phong cách mà trái không? À, các men bueno. À, gạch men. Gạch Lát, men. các lát. Gạch men đó. Gạch. Và Gạch dây. lát. À. Các lát, và dây. Gạch lát nè. À, và Gạch dây. lát. Ý hề thì. Gạch Yeah, lát. yeah. À, ta cái Gạch can được lát. các lát. Nè. Bà ta kì. Nè. Bà ta kì. 그런 거 파는데도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공장 같은 거. 이거는 공장 면적 커요.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면적 넓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지으려고 하면 학교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 부동산은 주로 이제 공장, 그 다음에 공장 이제, 예, 공장. 뽕띠, 공장. 사무실 예, 봉띠, 창고. 창고 예, 산업용 부동산은 커요. 보통 하노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주변에, 하노이 주변에 공장 많이 있죠, 공장. 네 공장 많이 그게 있어요. 다 산업용 부동산이에요. 예, 그런 공장은 산업용 부동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아, 우리 저기에다가 공장 지어야 돼. 그러면 부동산 땅이 많이 필요해요. 파일이 좀 있어요. 땡뱃 읽어볼게요. 네. 아, văn잠깐만. phòng 예, là sang읽어주세요. 산업용 bộ vô hàm là samusi cùng trang sang sang cha à근데 sang ca 사무실은 이제 빤뽕에 해당되는 거예요. 빤뽕. 그러니까 빠똥산 공예는 조금 더큰 거. 그다음에 빤뽕은 사무실은 그냥 도시 안에 있어요. 그냥 빌딩. 아까 얘기한 깍다오냐, 흑다오냐만 있으면 빤뽕 해결돼요. 사무실은.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면 빰뽕 깍다오냐 하나 있고, 도시는 비싸잖아요, 건물이. 거기서 공장 못해. 그러니까 하노이 호아키엠 안에서 공장할 수 없잖아요, 땅값 비싸서. 공장은 저쪽에 외곽에 있고, 본사만, 사무하는 사람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 아, 달라요. 빰뽕하고 꽁옙, 네. 아똥산 꽁옙 조금 달라요. 물론 같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달라요. 네. 네, 아, 읽어주세요. 네. 네. văn phòng có nhu cầu cao vì không gian văn phòng, đặc biệt là các quận trung tâm như Hoàn Kiếm và Ba Đình. Không gian bán lẻ, các trung tâm mua sắm và không gian bán lẻ đang mở rộng nhờ chi tiêu tiêu dùng tăng. Bất động sản công nghiệp, nhu cầu về bất động sản công nghiệp bao gồm nhà kho và cơ sở sản xuất đang tăng, đặc biệt là ở các khu vực xung quanh Hà Nội. Để. Văn phòng Văn phòng có nhu cầu cao về không gian văn phòng, đặc biệt là ở các quan trung tâm như Hoa Kiếm và Ba Đình. Không gian bán lẻ bán nè는 팔다 하잖아요. 반 팔다. 해다 아, 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봤네. 그 상가지고 반네. 각 중단 모삼 바 공지한 반네 당 모랑 노지 듀 중단 바통산 공예.
bất động sản công nghiệp. Nhu cầu về bất động sản công nghiệp bao gồm nhà cổ và cơ sở sản xuất. Cơ sở sản xuất tă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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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 gì? Trứng gà hả ta? Tă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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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ốc. Đang tăng là trứng gà. À Trứng gà chính hả à, cô? chính Gà. ra chính ra em đặc biệt à, là ở các khu vực xung quanh Hà Nội xung quanh Xung các quanh là chú Vion. Hà chú Nội và chú Vion này. khu vực chú gần chiều kì Vâng. vậy 창고나 이런 데는 제조 시설은 땅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제품 만드니까 교통 중요해요. 교통 도로 없으면 안 돼요. 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도심 도로 땅 넓고 도로 잘돼 있으면 부동산 공예로 좋아요. 창고도 그렇고. Chính là Samsung cũng là그것도 마찬가지예요. Samsung Heza. Này그것도 cũng là부동산 공예예요. 부동산 공예.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공예. 근데 산그 언어 사무실은 아마 그 중심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리자. 공장 관리자 따로 있지만 비즈니스 관리자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만통 있어요. 만통. 그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예 제조하는 공장에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 많은데 1,000명, 10,000명 있는데 관리자, 관리, 비즈니스 관리, 기획, 경영, 요원력, 경영, 인사, 총무, 수출 뭐 수입, 그다음에 품질 개발 이런 거는 사람 많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총링 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총링. 어쨌든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산수학 뭐예요? 또 산수학? 어, 상 수업 아 산수학 라지? sản xuất á,네. 생산 산수학? 창고? 제조? 생산. 네. 맞아요? 생산 아, 생산, 제조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거 공부해요. 네. 1분 남았어요. 좋아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담배.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네.